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어제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 보니까 이 가운데서는 교육주가 일단 눈에 띕니다. IB 김영 최근 들어서 탄력을 좀 보여주는 종목인데 12% 어제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호석 PB님 오늘 좋은 소식을 많이 가지고 와주셨어요.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이 네 가지나 있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뷰할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뭐 OLED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나왔던 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OLED TV에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동맹을 맺는다, 뭐이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100% 아직 확실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맹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OLED에 관련된 시장들에게 시장 업종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에게 좀 투자 환기를 하는 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뭐 PCB 관련해서 제가 올해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PCB 관련해서 올한해 동안 PCB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아마 역대 이제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실적을 기준으로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3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도 PCB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중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이제 MLB 기판입니다. 여러 층으로 쌓는다는 건데요. 이 MLB 기판에 있어서 시장에서 역대급 호황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급 최고 호황이 나온다는 것은 뭐 매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MLB 기판이라는 것이 뭐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5G 통신이라든지 뭐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재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더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제 8,000원으로 이제 2차 목표가 정정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주총발 이제 훈풍이 지속된다라고 말씀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로봇이라든지 거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기로서 선익 시스템이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제 뭐 메타버스 세계에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VR 기기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VR 기기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형 OLED가 필요하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형 OLED 증착 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뭐 이런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선익 시스템이 시장에서 주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28,000원으로 이제 다시 한번 더 상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 모두 3월 말에 추천을 해 주셔서 목표 주가에 도달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모두 3월 말에 공략했었던 IT 주식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들 PCB 기판주, 그리고 OLED 관련주 크게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판주로 코리아 서킷,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OLED 장비주로 선익 시스템까지 이세 종목은 20%대 수익률이 나왔고요. LX 세미콘 13% 수익률이 나오면서 모두 목표 주가 도달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2차 목표가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2년 되돌아온 것들.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만 2년 넘어서면서 이제 3년 차가 되는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020년 3월에 1439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이때 당시 10년 전 주가로 되돌아갔던 거였습니다. 지수가 1400대까지 내려갔었다가 지난해 6월 3316포인트 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지수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PB님.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만 2년, 그리고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3년 동안 누렸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했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부터 그렇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뭐 1,500포인트,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상승하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점점 회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수급 또한 예전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이제 2020년에는 한 47조 정도를 시장에서 매입을 했고요. 2021년 작년에는 한 65조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초반이긴 하지만 11조 원 정도 좀 매수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뭐 코로나 이후에 수급 주체가 개인이 가장 중요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넘어갈수록 이 뭐 수급이 이제 예전으로 조금 더 회귀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조금 더 따지고 보면은 3월 코스피 거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1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총 대비하면 0.53% 정도 되고 이것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래 대금 자체가 또 수급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2020년, 2021년 동안은 그 기저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달리 표현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그런 기업들이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으로 대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잘 되려고 하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야 시장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뭐 꾸준하게 잘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나빠지는 것들이 좀 더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이제 뭐 강세장도 아니고 약세장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뭐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시기에서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장도 다 끝났다고라는 표현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끝났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뭐 종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에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낙폭 과대주라는 것도 낙폭이 정점에 있을 때는 뭐 이 최하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 반등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폭이 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된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회복에 대한 희소성이 존재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뭐 호텔 레저 업종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호텔 레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재료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언급이 된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포인트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매 유통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소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오미크론 이후로 활동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소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더 주목해보되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시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조금 주목해보되 소매와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실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 앓으신 분들이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왜 좀 멀리 여행 가지 않았을까 이걸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또올 봄에는 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주는 사실 뭐 시장에서 그동안 IT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략을 잘해주셨고요. 이제 지금은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아시다시피 편의점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이 개선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 것이 제가 한두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포켓몬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포켓몬빵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동 인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면 빵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소비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BGF 리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여기서 또 나와, 포켓몬빵 관련한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던 BGF 리테일 리오프닝 주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상해가 봉쇄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장이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양봉 기록하면서 마감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코로나의 그 여파가 마무리되는 엔데믹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종목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MZ세대,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층의 이제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몰 럭셔리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뭔가 큰 거를 대단하게 비싸고 큰 거를 소비한다기보다 고가품이 돼 규모가 작은 이런 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을 이게 이런 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스몰 럭셔리에 있어서는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라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몰 럭셔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재료 중에 하나인 그 리치 향수인데요. 리치 향수 뭐 포인트 향수라고도 많이 부르고 이 리치 향수 중에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딥티크라든지 바이레도라든지 이런 이제 상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본다면 리치 향수 같은 경우가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그한 100% 정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성장폭이 크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면 예전에는 뭐 비디비치를 필두로 하는 코스메틱과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좀 주목하던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코스메틱 관련해서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메틱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코스메틱 부진했던 코스메틱 분야 또한 이제 완만한 회복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막 기초 체력이라고 할수 있는 코스메틱 분야가 완만하게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주가를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리치 향수, 그러니까 이제 MZ세대의 스몰 럭셔리와 관련된 수익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중풍분이 이제 횡보하면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1선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7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1선 이탈하는 가격인 1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1.3%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바닥 확인 이후에 횡보를 한달 정도 이어나가고 있다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딥티크 등 향수, 그리고 코스메틱의 제품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MZ세대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7만 8천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